작은 손자가 속해 있는 오케스트라단 공연이 있습니다. 며느리와 둘이서 공연 관람을 갑니다. 단원들이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일요일 1시 반인데 데비 스트리트는 그리 복잡하지 않네요. 앞에 가로지르는 그랜빌 스트리트에는 낡은 건물들이 많습니다. 전에 이 부근을 재개발한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오르품 극장이 있는 시모아 스트리트입니다. 밴쿠버 다운타운은 일방통행이 많습니다. 이 길의 오른쪽 리차드 스트리트는 반대 방향으로 일방통행입니다. 도로 양쪽은 정해진 시간에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 다운타운은 아니지만 다른 거리에서 실수로 주차 시간을 몇 분 어겼어요. 부지런히 와보니까 벌써 차를 견인해 갔더라고요. 한가한 주택가에도 꼭 주차 시간, 주차 허락된 곳, 이런 규칙을 꼭 지켜야 합니다. 다른 집 주차장 입구를 막아도 견인대에 갈 수가 있습니다. 견인당하게 되면 견인비 물어야 하죠. 그리고 거리에 잘못 주차했을 때는 벌금까지 물어야 됩니다. 꽤 비싼 대가를 치러야 돼요. 앞 코너의 오래된 빌딩이 오르피움 극장입니다. 복잡한 다운타운이지만 다행히 주차 공간은 항상 있습니다. 내년 3월 2일 임은찬의 공연이 여기 오르페움 극장에서 있습니다. 작은 손자와 둘이 공연을 관람하려고 표를 예매했습니다. 영국의 그라모폰 클래식 뮤직 1등상 받기 전에 샀어요. 오늘 궁금해서 티켓 판매 사이트 들어가 봤는데 가격도 많이 오르고 그리고 좌석도 20석 채 안 남은 것 같아요. 공연 날짜가 내년 3월 2일이에요. 그런데도 티켓이 거의 다 매진됐다니 참 뿌듯하지 않습니까? 주차비 내는 것 이렇게 큰 판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참 좋으네요. 오르페움 극장은 시모아 스트리트와 스마이스 스트리트 코너에 있습니다. 1927년에 개장을 했으니까 거의 100년이 되어 오죠. 손자들 과외 활동 참여할 때는 꼭 며느리와 둘이 같이 갑니다. 제가 걸음도 느리고 영상 찍느라 항상 뒤처집니다.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제가 잘 따라오고 있나 항상 챙깁니다.
차이콥스키 라흐마니노프 연주합니다. 손자에게 연주할 곡을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여러 번 들어보고 왔습니다. 수고했네.